저도 확인했듯이 공을 들여야 그 속내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인의 밥상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한국의 보고 음식은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일본식 문화와 만나면서 대중화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위치한 그 지역에 자연에 기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을 만들고 먹는 지역에 자연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보고를 부산 사람들의 밥상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게 한 1등 공신은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보고를 지천으로 나게 해주던 이 부산 앞바다, 바로 이 물속에서 말입니다. 이번엔 해운대 바닷가의 파도가 절 유혹하는군요. 부산 보고밥상의 역사를 말할 때 해운대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네, 항아리가 옥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이봉덕 씨가 식당 직원들과 함께 담근 장 항아리입니다. 이봉덕 씨는 해운대에서만 42년째 복국을 끓여서 팔고 있는 여사장님. 고초당초보다 매서운 세월을 이겨낸 주인공입니다. 우리 복국에 들고 들어갑니다, 간장. 간장 들어가죠. 조선 간장 안 들어가면 맛이 조금만 갖고 있으면 없어. 이봉덕 씨가 해운대에서 식당을 연 것은 1968년. 지금은 없어진 극동호텔 외에는 민가도 몇 채 없는 황량한 곳이었지만 엄마와 살기를 소원하는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이 도로가. 도로가 완전히 우범지역이라기도 가연이 아니었었지. 예. 네, 이거는 선창기 회장 별장에서 담도 높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우리는 이 건물 여기서 우리 세를 22년 했어요. 이 앞건물. 네, 예, 예. 재료인 보고를 사러 다니는 것도 당시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켓도 두 개 갖고 가, 새벽에. 새벽에 4시 나가가, 바켓 두 개 갖고 와. 한 것 담아 갖고 와. 또 모지라면 또 사러 가고. 그래서 버스 타고. 그때는 뭐 차도 없는 때입니다. 옛날이니까. 40년 전이니까. 예. 그래도 자갈치 시장은 이봉덕 씨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준 곳입니다. 뚝배기 복국은 이봉덕 씨 가게의 트레이드마크. 자갈치 시장에서 먹어본 복국이 빨리 식어서 맛이 없어지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찾아낸 것입니다. 고향 전라도에서 쓰던 그릇의 장점으로 부산 복국의 맛을 살려낸 것이죠. 연탄불을 할 때에는요, 39분탄 쫙 놓고 있죠. 그런 게 손님이 이제 빨리빨리 못, 이제 손님한테 많이 빨리빨리 못 드리지. 옛날에. 그러고도 손님들이 남긴 복국마저 아까워서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걸 데워 먹으면서 버텨냈습니다. 아들과 살기 위해선 물러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나를 살기꾸름 해줬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기도 과연이 아니지. 몇십 년을. 지금 10년이면 강산 변한데 40년 넘게 이걸 가지고 쇼부 냈다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나한테는 생명이 한 가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